2008년 미션 달라스 대회에서 제리 랭킨 IMB 총재, 즉 미국 침례교 선교부 대표 목사님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침례교 선교부는 세계의 선교 상황을 연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들은 특별히 미전도 종족을 연구 조사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색깔별로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잘 표시한 지도를 최근에 출판했습니다. 그들이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자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지도에 색칠된 작은 점을 클릭하면 구글 어스, 즉 구글 항공 지도로 연결되어서 그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문명의 이기가 발전했는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떤 특별한 변명과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들 중에 네팔 히말라야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순회 선교사가 있는데, 그 오지 사람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틀씩이나 골짜기와 산길을 넘어서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 산골 후미진 시골의 어느 찻집에서 선교사는 휴식을 취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도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쉬십시오라는 광고 포스터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순회 선교사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히말리아 산골 골짜기 사람들도 코카콜라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아직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이것은 참 모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업적 유익을 위해서 땅끝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 코카콜라보다, 어떤 세상 상업적 상품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들이 나아가는 열심만큼 열심내어 땅끝까지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 사명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데, 즉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고 간절하게 만들고 계신데, 지금 누가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최근에 저희 침례교 선교부 연구부서에서 프린트 자료가 나온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 세상의 종족, 피플 그룹에 관한 자료가 거기 리스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폴란이족, 웨스트 아프리칸족, 마하라니족 등 모든 세계에 있는 종족, 또그 종족에 믿는 사람이 얼마가 있는가, 교회가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가, 그 부족에는 지금 어떤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사역하고 있는가 하는 등등의 데이터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에 아주 두꺼운 글씨체로 강조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족에는 아직 크리스천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선교사도 없습니다. 성경도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시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인쇄물을 받고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어린 양 보좌 앞에 수많은 종족과 나라와 민족이 함께 서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제게 있어서 해외 선교를 추진해 나가는데 제가 지향하는 목표요, 비전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장면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반드시 종말에 성취될 것으로 작정되어져 있고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종족이 복음을 듣고 결국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성취와 종말은 반드시 결정되어져 있고, 이제 남은 궁극적인 질문은 그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각자 자신에게 물어야 할 남은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 복음 전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늦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몇 해 전에 이 세상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의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가 갑자기 닥친 것입니다. 일순간에 25만 명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으로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저 제리 랭키는 인도네시아에서 14년간 살면서 거기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희생자들은 마치 제 사랑과 같은 저와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가족들과 함께 그런 바닷가로 휴가를 떠난 경험이 있는데요. 바로 그 지역에서 쓰나미로 수많은 사람이 태국과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지에서 생명을 순식간에 잃은 것입니다. 저도 또 스리랑카 해변가를 그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자동차로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소식을 들어보니 바로 그 해변가에서 수많은 스리랑카 사람들이 쓰나미로 생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저는 즉시로 떠오르는 생각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러한 쓰나미의 어떤 재앙을 만났더라도 한편으로 슬픈 일이지만 한편으로 영생의 약속이 있으니까 걱정이 되지 않는데 복음을 한 번도 전에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쓰나미가 일순간에 닥쳤을 적에 그건 너무 늦은 일이라는 것이죠. 너무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미얀마에서 13만 명이 태풍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중국에는 8만 명이 지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 쓰나미 이후에 제가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상당히 냉소적으로 이런 쓰나미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일순간에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는 것인가? 이 세상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분은 안 계셔. 이러한 냉소적인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좋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수십만 명을 일순간에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그는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회의적인 질문이 인터넷에서 유행했을 적에 저는 좀 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현실 세상 속에 살아 계시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디에 있었니? 너희는 여태 무엇을 하고 있었니? 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저 안락한 교회 편한 의자에 앉아서 그들에 대해서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쓰나미 소식을 듣고서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남아시아 교회들이 그 환란을 계기로 오히려 성장한다는 귀한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상당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여행 막바지에 저희 선교사들과 함께 제가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가요? 라고 그 선교사들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중앙아시아의 23개 종족 피플 그룹에 복음을 전했다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질문을 약간 핀트를 잘못 맞췄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고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아직도 여기서 복음을 듣지 못한 남은 종족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그 지역 책임자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먼 산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리 목사님, 중앙아시아에 아직도 300종족이 되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간 선교사가 없다는 말이지요. 저는 그의 이어지는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침례교단 선교 책임자로서 제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선교사와 자원들은 매년 한정되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너무나 많은데,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금년에도 이런 지역과 이런 종족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겠구나. 왜냐하면 인원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그 이유죠. 그런 것을 생각할 적에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라고 그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에 불타는 질문이 있었는데, 세상에는 아직도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만일 우리가 그런 복음 전파 사업에는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변명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너무나 좋은 것으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이런 지금과 같은 선교의 마지막 완성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를 위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를 허용하심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계십니다. 그 가난해진 마음이 복음에 쉽게 반응할 수 있도록요. 이런 환경을 조성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위임령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삶으로 전파될 때 역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임했다고 사도바울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그 복음 자체만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고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전한 복음들을 믿고 영접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아주 강한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가 하루는 아침에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구제, 봉사 등 사회 사업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아침에 자기가 데리고 일하는 그 직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도를 제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거 참 잘된 일이군요, 그렇게 격려를 했는데 그 선교사의 반응이 시원찮았습니다. 선교사는 말하기를, 제리 목사님, 제 말 뜻을 이해 못하시는군요. 여기서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6개월 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청년이 아침에 제게 와서, 나는 당신과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2년을 도와서 일을 해왔는데 나는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인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나도 당신처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무슬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젊은이가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에 선교사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또 이 사람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위험이 있었지만 너무나 그 진지한 청년의 그 반응을 보고서 그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과정에서 선교사가 그 전에 이렇게 이제 한번 물었죠.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네는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네. 그러자 저 무슬림 청년은 말하기를, 저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내가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확신있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심했을 적에 나중에 또 중간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걸 중단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전해주는 바는 그 무슬림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느냐? 그 선교사의 삶을 2년 동안 지켜본 결과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교사의 변화된 삶을 보고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남아시아에 있는 무슬림 신자들은 무슬림 배경에서 기독교를 믿은 신자들은 기도를 배우는데 이렇게 배웁니다. 과거의 중국 지하교회 신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지역에서 또 필리핀, 민다나오 이 지역에서 무슬림 사회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어떠한 정말 죽음과 순교의 위협이 자기 코앞에 닥치더라도 여러분이 내 목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당신에게 내어줍니다.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도 언젠가는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자기 목숨을 내던질 만큼의 결단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러한 복음 전파자를 저지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각오가 미던도 종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이 무슬림 가운데 복음으로 침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복음을 라디오 방송처럼 하신 게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저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하는 그러한 선교도 필요하겠지만 인카네이티드 성육신에서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의 생활과 삶 가운데서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선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내가 그들의 눈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여러 열방이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인데 너희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 신자들을 통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즉 경건한 그 신자들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다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말씀이 구약의 복음 전파의 원리였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원리였고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의 원리였고 또한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교 현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대위임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나오죠. 이 우주에 주 예수님의 권세만큼 더 높고 강한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권세를 받으면은 이 세상에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므로가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아갈 적에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저는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또 변명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 제리 랭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 응답하고 자원하는 사람에게 자격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선교 대회에 이렇게 온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 좀그 고귀하고 훌륭한 사업에 저도 이렇게 동참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한 번도 부르시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말을 들을 적에 저는 잠시 난감하지만 곧장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이 가진 성경하고 제가 가진 성경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즉,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똑같은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 대위임령의 말씀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 선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죠. 물론 어떤 특정한 국가에 풀타임 선교사로 떠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러한 콜링을 받고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 소수 콜링 받은 사람만 선교사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모두가 다 대위임령에 초대된 그러한 가는 선교사든지 보내던 선교사든지 그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뭐 능력이 없어요. 난 자격이 안 돼요. 이런 거다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격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가 자신 있게 나가라는 건 아니고요. 항상 겸손하게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못 박았습니다.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헌신할 적에 그 자기의 부족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뒷바라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이제 제리 랭킨 같은 선교 책임자, 선교 동원가가 이제 여러 교회나 여러 집회 다니면서 선교 동원할 적에 저처럼 이렇게 선교 동원가들이 동원하는 것을 보면은 과거에 그들은 이렇게 많이 설교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처참하고 불쌍한가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뭐 굶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복음도 집어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러한 세상의 어떤 필요, 이 세상의 비참함 이런 것을 통해서 선교의 동기를 막 촉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열매가 없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리 랭킨 목사님의 주제는 선교의 그 동기부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게 돼야지. 그거 없으면 뭐 아무리 우리 테레비에 나오죠. 뭐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하루에 몇만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런 거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스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선교의 헌신하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동기가 뭐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만 이 지상명령 대위임령에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를 동원하려고 하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하려고 원할 적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 사람만 선교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아무리 마태복음 28장에 대위임명 The Great Commission이 여러분에게 주어 그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다른 논리적 이유, 합리적 이유 설명을 대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잠시 감동받을지는 몰라도 돌아왔으면은 또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오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과 그 친밀한 교제 관계를 가지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 바탕에서만 오로지 선교사를 위한 선교사역을 위한 자원자, 헌신자들이 봉사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위임받은 대위임령을 자기 가슴속에 날마다 불태우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자격 나가면 주시죠. 그 전도할 적에 그럼 쓰는 말 있잖아요. 전도 못하지만 전도 나가면 능력 주신다고요. 마찬가지로 선교도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그 모든 권세를 부여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가 너무 늦지 않도록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